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면입니다. 제가 오늘 밤중에 집에서 유튜브 팬분들께서 저인데 연락이 왔었습니다. 뭐 채비도 조금 어렵고 이래서 채비도 갈차드리고 할 겸 또 팬분들입니다. 어저께도 저인데 도다리 낚시를 좀 비워가지고 그래 오늘 밤중에 도전하러 또 왔거든요. 자, 저 유튜브 팬분들이 지금 뭐 잡았냐 하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. 자, 친구들 한번 봅시다. 자, 예, 오늘 뭐 잡았습니까? 네. 오늘 뭐 잡았습니까? 개를 잡아버렸습니다. 개를 잡았어요. 뭐를 잡으러 왔다가? 도다리 잡으러 왔다가. 도다리 잡으러 왔다가 개를 잡았어요. 근데 역시 지금 내가 과거에 방송에 개 잡은 거 여기 좀 보여주세요. 아, 네. 보여드리겠습니다. 앞에 넘어가지 말고 얼굴 안 나온다. 자, 여러분들, 자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밤중에 보시면은 이래 송정이 개가 많습니다. 밤에 미끼를 따먹는 거 전부 다 개들이거든요. 그 밤에 개낚시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저 고등어 머리라든지 강고등어 저 방송에 보면은 저 유튜브 방송에 보면은 저 강고등어 갖고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래 이거를 또 제가 바늘 보레밀 카드 바늘 3개짜리로 보레밀 카드 바늘 3개짜리 그걸로 이거 잡는 거를 그 영상도 있을 거예요. 그 영상도 단대 보시면 어떻게 잡는다라고 설명이 해놔난 거 있습니다. 아까 전에 요거 잡을 때 무슨 손만이 있었어요? 손맛은 그냥 묵직했습니다. 그냥 묵직했어요. 네. 굉장히 묵직했어요.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카드바늘을 쏘고 있는데 보레밀 카드바늘을 쏘고 있는데 이거 잘 잡으려 그러면은 쭉 땡기다가 무거울 때 땡기다가 무거우면은 그대로 한 번 더 놔두세요. 그리고 또 조금 땡기다가 보면은 또 무거우면 그대로 놔두세요. 이해가 가시죠? 그러면 이게 한 3번 4번 역할을 한다면은 이게 3번 4번 역할을 한다면은 요거 한 마리만 붙어가 올 수가 아닙니다. 거기에서 바늘이 3개가 있을 때는 2마리 달아올 수도 있을 테고 한 마리 달아올 수도 있을 테고. 그런데 이게 자체를 내가 많이 해본 결과는 카드 바늘로 도다리 칠 때 이렇게 잡는다고 이래 보면은 그게 이것까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같이 또 이거랑 같이 또 도다리도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 바늘 3개인데 그게 같이 막 이렇게 연결 붙어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여기에서 개 잡는 모습을 한번 좀 가르쳐 드리도록 지금 이렇게 나오면 개가 굉장히 많다는 경우거든요. 잠시 한 시간 동안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자체 내에서 남으면 충분히 요거 일단은 보관으로 하시고 자, 그 오늘 제가 이렇게 어저께 봤던 도다리 낚시 갈춘과 그래 오늘 또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예, 하는 방태에 예, 하는 지금 배웠던 점이 어떤 생각이에요?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네. 재밌어요. 되게 재밌고 포인트.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인데 이렇게 낚시를 잘 안 가르쳐주잖아요. 네, 그렇죠? 네. 다른 사람들이 잘 안 가르쳐주는데 제가 이렇게 낚시를 가르쳐줄 때는 어떻게 가르쳐드릴 건가요? 엄청 친절하신 거죠. 친절하고 잘 가르쳐주세요. 예, 고기를 다 잡도록 네. 만들어드리고 제가 고기가 안 나온다라고는 제가 보장을 안 하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종이든 이게 도다리 잡으러 왔지만 도다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종이라도 무슨 어종이라도 잡도록 만드는 사람이 바로 제 교육자입니다. 여러분. 감사합니다. 네, 그래 앞으로 저를 뭐 또 한 번씩 지금 요 낚시 때 갖고 하는 거는 조금 느리는 것 같고 좀 앞으로 그래 고린들이 했을 때는 다른 걸 좀 구입을 했으면 좀 좋겠고요. 그러고 여러분들 인사 한번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고 싶은 데 한번 가보세요.
싸 유튜브. 그러니까 낚시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? 정리를 해야죠. 예, 정리를 깨끗하게 해놓고 가는 게 나는 굉장히 돈 매너죠. 예, 매너도 있고. 그러고 만약에 찌낚시를 아직까지는 찌낚시 같은 경우는 얼른 볼 때는 하불로 우리가 또 매인들도 찌낚시도 비하보고 어저께 며칠 전에 찌낚시 비하던 사람이 어저께 감성도 40 넘는 걸 잡아냈어요. 매인들 사진 보내왔습니다. 그 사진 보여드릴까요? 예. 네. 자, 여러분들 제가 예, 우리 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늘 동의를 해서 팬분들이 불러서 저는 집에 딱 불러서 분리가지고 나왔습니다. 분리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팬분들이라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은 팬분들이 있기에 제가 날씨를 하는 거고요. 또 저도 팬분들을 또 찾아다니는 저 유튜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. 다른 유튜버처럼 그런 식으로는 하기가 싫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